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2024년 9월 추석 명절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들의 삶이 매우 안 좋죠. 매우 우울합니다. 제가 이 거리를 이제 몇달 전에 지나다가 핸드폰을 하나 주었죠. 핸드폰을 하나 주어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 이제 주인을 찾아주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핸드폰 안에 이제 내용물들을 좀 보게 됐어요. 사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근데 나이는 이제 60대 중반이시고 저기 경기도 광주에 사시고 뭐 이래저래 삶의 모습이 되게 편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나이 60 중반이신데 나이든 노모를 모시고 있고 자식들이 있고 되게 이제 중간에 끼어서 본인의 건강도 챙겨야 하고 자식도 챙겨야 되고 노모도 챙겨야 되고 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분은 새벽같이 청소 일하시니까 그래도 소득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의 이제 주변 이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 다니고 있는 이곳은 뭐 강남구 신사동 뒤편인데요. 뭐 강남이라 그래서 되게 삐까번쩍한 게 아니라 걸어 다니다 보면 되게 낡은 곳이 많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다르게 실제 이제 실상은 되게 좀 초라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강남이라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아주 비싼 이제 외제차, 벤츠, 아우디 끌고 다니는 이지만 실제로 집에 돌아가면 아주 좁은 곳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겉으로 남에게 보이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현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느끼는 그 현실과 이제 이상의 차이가 클 것이고 또한 이제 그런 이제 괴리감 때문에 저 삶에 대한 의욕이나 의지가 또 낮은 것도 사실일 겁니다. 특히나 이제 명절이 되면 명절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제 별로이죠. 왜냐? 과거 같아라고 했으면 명절일 때는 그래도 이제 가족을 찾고 이제 고향을 찾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조차 찾지 않고 자신들의 삶이 빡빡하고 어려우니까 그럴 여유도 안 생기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까지 흘러갈까? 삶이 뭘까? 그리고 나는 나대로 또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괜찮을지려나? 라는 걱정을 염려를 하는 거죠.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는 중에 또 삶이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 것이고 또 지켜보고 두고 보고 따져보고 해야지. 결국은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찾고 개척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뭐 말은 쉽지만 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너는 왜 노력을 안 했니? 너는 왜 열심히 살지 않았니라고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겠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0대 중반에 나이 드신 남성 청소하시는 그분의 모습 핸드폰을 우연히 주어서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엿보게 됐지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건강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만 살면 그래도 살아가는 게 괜찮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많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뒤틀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하며 지내야 되겠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살아가는 현실이 삶이 좀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과연 그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알수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은 또 어떻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계속 살아질지도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살아가는 삶은 각자 자기가 할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어떻게든 애쓰며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고, 뭐, 남에게 기댄다고 뭐가 될 것도 아니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차분하게,
이제 지낼 궁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가 하나가 괜찮고 뭐 희망이 쌓이고 좀 인상이 사람들의 인상이 밝아지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 9월 명절 사람들의 표정이 더 어두워지고 무표정해지고 희망이나 기대보다는 암담함, 답답함에 더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코인에 빠지나 하고 했더니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한 50억 벌어서 강남에 비싼 아파트 한 30억짜리 사고 10억은 예금으로 넣고 나머지 10억으로 재투자해가지고 또 돈을 벌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코인으로 돈 왕창 벌어서 강남에 비싼 아파트 살고 한강 쳐다보면서 우아하고 멋있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상이나 기대,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맞이하게 될 되게 암담하고 답답하고 충격적인 상황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라고 그런 일들이 피해가지 않을 것이고 살아가는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니 더 염려스러울 것이니 좀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겁니다. 이 엄난한 시국을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만 갈 기대하고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고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좀 대비 대응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겁내면서 살아야겠죠. 잘 따져보고 잘 살펴보고 차근차근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이 어려운 시국을 견뎌내는 것도 나 자신이어야 하고 살아가는 것도 나 자신이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마음 굳게 먹고 앞으로 살 궁리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생각들이 이제 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마음 단단히 먹고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게 필요한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며 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차라리 삶을 좀 잘 되돌아보고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지켜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견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